맞기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 첫, 병에서 첫 시간인데 빡빡한 역사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철현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목요일, 죄송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이 계열의 이 전체적인 인파인과의 이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역사 유적과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주요 역사 유적과 문화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피사의 사탑이에요. 여기서 갈릴레이가 소위 말하는 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던져서 이 운동법칙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갈릴레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릴레오는 사실상 이 소위 말하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천체 관측을 한 최초의 이 우주인입니다. 우주인이라는 천문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천체 관측을 설명을 했다면 이 갈릴레이는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목성 주위에 있는 위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망원경의 배열이 문제가 돼요. 한 몇 배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뭐 요새 어린애들 장난감 천체 망원경도 보통 3,000배 이상 배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는 만 배열까지도 나오죠. 그렇다면 갈릴레이가 처음 이 천체 관측을 시작한 이 배율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만 배율이요. 예, 그거보다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시작됐는데 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낮춰줘야 되겠군요. 자, 한번 낮춰볼까요? 경매 이렇게 하다면 저는 쫓겨나겠네요. 반응이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천부터 시작할까요? 천만원은 아니고요. 배율 천배예요. 천배 이하입니다. 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300배율, 예, 망원경을 가지고, 이 처음으로 천체 관측을 시도했던 천문학자예요. 지금 어린애들 장난감 만도 못한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 직념이라는 인간의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천체 관측을 시작했고요. 기존에는 지구가 모든 행성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관을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700배율밖에 안 되는 그 장난감 망원경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에 불과하며 또 목성 주위에도 또 다른 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경험적으로 이제 밝혀냈던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그 정도로 이 작은 일상에서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학습 표현은요,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 국가들은요, 뭐, 수업 시간에 베네치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표적인 반도 국가들이 한 다섯 가지도 있죠. 이 반도 국가들 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발칸 반도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이탈리아 반도도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이탈리아 반도, 고대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문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뭐 이스탄불을 유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유럽이 아닌 이슬람 문화권으로 묶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터키들 자신들이 스스로 유럽인이라는 존재성을 욕을 내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더 경도된 정권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그 터키 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당시에는 이 비종교성 문제가 이 불거지면서 이 유럽 연합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어떤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이슬람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아요. 예, 이 아나톨리아 반도, 즉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 있는 예, 그 아나톨리아 반도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신한무역 개척과 함께 이 세계 무역의 이 주축을 이루었던 국가죠.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낼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겠죠. 대한민국 역시 반도 국가고요. 이 반도 국가들은 또 다른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면이 바다라는 거는 뭐 반도 국가의 특징이니까 공통점이고요. 이 대부분이 구름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농경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농경과 노축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해외와의 교육을 통해서 이 번성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이 전성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개방적인 외교정책, 개방적인 무역을 했을 때 가장 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반도국가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운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 지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수업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상 1870년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탈리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자 사람이야.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나는 제노바 사람이지. 나는 베네치아인이야. 라고 얘기했지.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또 수업을 나가야 되지만, 그거는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색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이탈리아의 경우 통일 자체가 187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지역들은 자체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색이라기보다는 국가색이 그만큼 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 빙기 하나 들어갔네요. 예. 이탈리아.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역이 샤르드냐 지방이고요. 이쪽이 시르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사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로마 그러면 이 강성한 대제국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닌가요? 이 고대 로마라는 국가를 생각하면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이 지중해를 석권한 국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 고대 로마가 사실상 처음 등장했던 이 기원전 한 7, 8세기 무렵에는 이 에트루리아라는 국가의 식민 도시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식민지에서 시작한 것이 로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이 이 로마를 다스렸고요. 사실상 식민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출발한 로마가 지중해를 석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기원전 300년경에는요, 이 갈리아족이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침공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마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죠. 아예 점령하다시피예요. 자, 정말 한심한 국가가 로마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갈리아족 그렇게 무시하지만 사실상 이미 기원전 300년경에 갈리아가 먼저 이 로마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요. 이 병사들과 그 군견들이 거의 지쳐서 이제 거의 까무러치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갈리아인들이 마지막 공격을, 최후의 공격을 가합니다. 그 최후의 공격을 이제 막아낼 후국 영웅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죠. 그래요. 이 거위들이 지친 병사들을 깨우고 후다닥거리면서 이 지친 병사들을 깨우고 또 군견들을 깨워서 이 갈리아족의 최후의 공격을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갈리아족은 철군하게 됩니다. 예, 그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어떤 대제국도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려 그러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유한의 공격으로 도성이 함락되고요. 이 왕릉이 도굴당하는 등 그리고 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벌로로 끌려가는 등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되죠. 이 고국 원왕이라는 왕은 이 근초고 왕의 공격에 의해서 전사하기도 합니다. 평안성 인근에서요.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강대국도 처음부터 강대국인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예,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오스트리아가 중요합니다. 이 북부 지역은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열강에 들어갔을 때 사실상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태였죠. 사실상 이 베네치아라는 곳은 1866년까지도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전쟁에서 이탈리아가 승리하게 되면서 사실상 독립을 이루게 되고 이탈리아로 편입돼 들어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며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모든 이 도시국가들 그리고 영주국가들,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 이 모든 국가들은 자체의 문화, 이 국가로서 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 국가색을 아주 깊이 후대에 미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색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색이 더 짙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 패션의 도시 밀라노, 물의 도시 베네치아 등 여러 이 중심, 이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요소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요소가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 국가색이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와 구름이 많은 나라고요. 이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많이 열렸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이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 예, 이 남부 지역에는 소위 말하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탈리아 국기인데 흰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이루어진 것이
이 일타리아국기의 특징입니다. 이 불란서 삼색기와 다른 점은 이 불란서의 경우에는 같은 형태네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랑스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이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삼색의 유래는 이 자유평등 과계라고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옆으로 쉬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삼색기를 보면서 자유평등 과계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와 평등은 맞는데 이 박애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 박애라기보다는 형제라는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 프라테른 이테라는 말의 이 본질적인 특징은 형제예요. 물론 자매에도 있습니다만 이 자매는 배제시키고 이 우리간에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배제시키고 형제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박애라는 게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여성 시민권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고 이 두 구조라는 여성이 이 처음으로 여성과 그 시민과 여성을 위한 인권 선언을 처음 발표 하죠. 그렇게 해서 여성 시민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지만 이제 반영된 문제로 몰려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권위주의 그리고 나폴레옹 민법의 영향으로 사실상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는 거는요. 이 프랑스의 경우 1948년부터입니다. 뭐 사실상 우리나라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나치 체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가드 정부가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여성 장관이 한 세 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문을 보면요. 투표권도 없는 여성 장관이 셋이나, 다시 말하면 법적인 무능력자인 여성이 셋이나 내각에 들어갔다고 비아냥거리는 이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보수적인 사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행 계좌 미성년자가 아니면 누구나 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금치상자나 한정치상자는 못 엽니다만 이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은행계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이 프랑스의 경우 이 은행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장남의 이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있었어요. 1880년대 노동운동을 연구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880년대에 이 여성 노동자들이 이 연달에 올라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어도 사실상 남편이나 아버지나 이 장남의 콧사인을 받아와야 했기 때문에 이 제약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너무 옆으로 쳤네요. 여기서 말하는 박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은, 뭐, 또, 솔리다리테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사회조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프랑스 혁명 당시를 돌이켜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에는 단지 형제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살림과 부패의 초록색, 그리고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애국과 연혈의 빨간색으로 회색되기도 합니다. 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이 상징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봤을 때요, 뭐,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 뭐, 여러분들이, 약간 높고 심했죠. 인간은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죠. 인간이 완전하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한 일이 없죠. 아닌가요?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네. 마징가제트가, 글쎄요. AI도 불완전할 것 같긴 해요. 뭐 인간이 만든 건데, 그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는데,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을 걸로 보여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또, 완전한, 그야말로, 신과 같은 AI가 등장하면 인간은 그 앞에서 이제 종교를, AI 종교가 만들어질 텐데, 잠깐만 있어보자.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하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로 왔죠? AI, 무슨 얘기 하다가? 예, 기억이 나겠죠? 언젠가는. 죄송합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이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요. 이탈리아 북부의 이 치살피나 공화국, 즉 위성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떠서 만든 삼색기였고, 그 삼색기가 결국은 이탈리아의 삼색기로 승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사실상 이 삼색기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이 국기가 채택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온갖 썰이 난무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는요, 이 반도 국가로서 지중해 중앙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m에 이르죠. 킬로미터에 이르죠.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와 함께 이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됐고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반도 국가들은 다 한 번씩
이 세계를 쥐라 펴락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요. 이탈리아 반도는, 그러고요. 이 산지와 구름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70m 이상의 산지가 전 국토의 약 35%를 차지하고요. 국토의 42%는 구름지대, 나머지 23%는 평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축이나 농경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나라죠. 기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따뜻하고요. 이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다는 점이죠. 예, 이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30도가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며칠 있습니다.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요 근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 지중해성 기후는 거의 30도가 넘는 경우가 한 며칠 정도, 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건조하고요. 이 그늘로만 잘 스며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시원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주면 아주 안전맞춤이죠. 그야말로 에어컨 없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름 기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돌로 만들어진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여름 기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겨울이 문제예요. 이 겨울에는 소위 말하는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며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후사를 또 전공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후 온난화 얘기가 요새 많이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기후 한미화 현상도 역사 속에서는 많이 존재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7세기에는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시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2세기, 13세기, 그 무려 11세기구나. 이 흑사병이 한창 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는 소위 말하는 기후 한미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막 평년 기온보다 한 1, 2도씩 뚝뚝 떨어지는 한미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 기후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후 한미화에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은 기후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으로 볼 때 기후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하죠. 평년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온난화가 이루어진 뒤에 한냉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후 한냉화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역사서 좀 읽어본 분들 중에서 소빙하기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실 거예요. 그 소빙하기가 소위 말하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기후 한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시 석탄연료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내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여하튼 역사적으로 보면 기후 온난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후 한냉화 현상도 있었고요. 사실상 여성으로 봤을 때
기후 환명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더 큰 파괴력을 미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 농산물이 자라지 못해요. 기후가 추워지면.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후 이상기후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유럽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산화 정도는 챙기는 센스가 필요해요. 이 우산 없이는 사실상 뭐 버버리 코트로 버버리 코트 얘기가 나오니까 트렌치 코트가 또 생각이 나죠. 트렌치가 뭐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여긴 특권 세력들만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트렌치라는 것은 참호입니다. 19세기에, 제가 첫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렌치 코트라는 것은, 이제, 이 방황과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코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참호라는 것이 사실상 도랑을 파는 거죠. 이 삽을 이용해서 도랑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총을 적을 향해서 쏘는 그러한 전투 형태가 19세기가 아니고 제1차 세계대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놓쳤네요. 오랜만에 바깥 출입을 했더니 저런 현상은 있더군요. 일단 오산대학교 지성간으로 올라올 때, 거의 등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다.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비대면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 힘도 많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정상화 되겠구나. 예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트렌치 코트 얘기하다가 옆으로 센 거죠. 그래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 참호전이라는 건 정말 처참한 전쟁이죠. 이 사거리 내에 이 도랑을 파고, 이 적을 향해서 이 총을 쏘고, 이제 폭격을 가하는 그러한 전쟁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요. 이 전쟁이 정말 처참한 것이 20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20대 젊은이들의 거의 50%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 살아 돌아온 사람의 70%가 장애인이 됩니다. 뭐 다리가 잘린다든지, 뭐 손이 없다든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해용자가 되어버립니다. 뭐 심지어 이 영국군의 경우에는 하루에 이 참호전 속에서 하루 쏨전투에 처음 이제 교전을 시작을 했는데 자그마치 6만 명이 그날로 전사를 해버려요. 그 정도로 처참했던 게 참호전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참호전을 경험을 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참호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저는 경험한 적은 없죠.
저의 삼촌 세대들은 월남전, 아버지 세대들은 6.25, 뭐, 이런 얘기들로만 들었습니다만, 뭐, 정말 무서웠다고, 그야말로 정말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말도 하시던데, 뭐, 여하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처참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희는 뭐, 전혀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세대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피가 작은 애이기 때문에 이 버버리 코트나 혹은 트렌치 코트는 반드시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뻐꾸기는 그렇게 울었나 봐요. 그리고요, 1년 내내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않고, 그 햇볕이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연평균 기온은요, 약 15도씨 정도고요,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인데, 뭐, 우리나라처럼 그, 소위 말하는 그 비가 억수로 내린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돌풍의 문제예요. 이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서 여러분들 이런 바람 속에서 내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람이 거세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지중해성보다는 대서양의 면안지요, 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바람이 아주 강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사 유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콜로세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이 수용 인원만 5만 명입니다. 예. 그래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합니다. 이 네로 황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합니다. 이 네로 황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들이 있어요. 뭐, 로마를 일부러 불태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이 쟁점입니다. 사실상 엄마가,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네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황제로 세운, 거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공화정에서 왕정, 황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권력 다툼이 빈번해지게 되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족들, 재건해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 사실상 엄마 덕에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엄마를 죽이죠. 자신의 황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것보다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뭐 그 엄마가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해서 죽여버린다거나 그거는 사실상 일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왕국이나 황제국에서는 가능한 스토리가 되죠. 이 태양이 둘이 쓴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육을 얻어먹는 한 요소가 되고, 이 수많은 이 귀족층을 몰락시킵니다. 이 내려온 게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귀족층에서 몰수한 재산을 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 배급을 하는 형태로 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성인들이 생각하는 내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 원로원이나 그런 쪽에서는 아주 부도덕하고 폐륜하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실상 평민층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100년 이상 끊임없이 이 생활을 이 네로의 재단에 바치는 등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들 평가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평가할 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남이 뭐 이렇다더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뉴스라는 게 있죠. 그런 것보다는 이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뇌로 나온 김에 한번 두 가지 선반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어요.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고요. 이 모의 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 동물상영,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 이 판테온의 모습입니다. 이 판테온은 사실상 이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신을 이곳 판테온에 모시고, 그 신들을 이제 달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들을 위한 제전을 여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제전 후기에, 황제전 후기에는 국교화시키는 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그 이전의 로마는 사실상 이 범신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이든 이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심지어 이 정복한 지역의 신이라도 이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상당히 관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기념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원래는 지어졌어요. 뭐 여러분들이 로마 12신에 대해서는 여러 신화를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들을 모시는 공간으로서 원래는 판테온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125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고요. 이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테온 내부에는 로마의 신 더하기 그리고 피정문민들의 신을 모두 모시죠. 이 로마가 전쟁에 임했을 때요,
이 상대방의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가 이 시기까지는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적의 신이 노여움으로 인해서 이 로마가 패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케오에서 이 적의 신을 내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한 제전을 펼치기도 하죠. 사실상 세상의 모든 신을 이곳 판테온에 모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판테온의 기능은 사실상 이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이 가능했던 스토리가 된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사의 탑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하나 구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의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이 바로 피사의 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높이는 55m의 종탑입니다. 이 피사 공화국은 유서 깊은 중세 도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이 중세에 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선거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도대체 중세시대에 그 영주, 농노, 뭐 그 시대에 무슨 선거제도가 있고 무슨 시장을 뽑고 무슨 지도자를 뽑고 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중세를 너무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끔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서술했기 때문이죠. 이 피사뿐만이 아니고 제노바, 베네치아 이 모든 도시 국가들은 이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매년 시장 선거를 하게 되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도시 의원도 이 선거를 통해 이 뽑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많죠. 중세 도시에서도 사실상 시장 선거와 시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치 체제가 혼재하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대학이 있죠. 대학에서는요, 이 중세대학은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법정이 있어요. 대학 법정이 있고요. 대학의 치안은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뭐, 요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80년대 중반에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술을 자주 마셨어요. 뭐, 막걸리나 소주나 이런 거 사다가. 이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또 2차를 마시러 가서 이 꼭 주사하는 친구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죠. 경찰서로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중세사회에서는 그렇게 돼서 이제 걸리는 경우에 이제 대학 구치소로 가게 돼요. 뭐 대부분 훈방이 되지만 대학 구치소에 갇히게 되고 대학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 이제 뭐 벌금형이 내려지던 뭐 뭐가 되던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자가 소위 말하는 물이나 생수 뭐 필요한 물자가 이제 대학 안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게 되죠. 대학에서 이제 관세를 붙여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대학 자체가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학 내에 물건 들어온다고 세금 내면 그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다 관세를 매기면 그거 어쩌자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만 오를 것 같은데 뭐 각 지역마다 이 통과할 때마다 관세 매기고 이제 뭐 선박세, 뭐 온갖세 세금, 성문 통과할 때마다 세금 그렇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 100원에 수입한 거를 서울까지 올려보낼 때 거의 뭐 한 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973년 착공 시점부터 이 길어지기 시작한 게 이 피사의 선탑입니다. 그 원인은요,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관계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방이 매우 무르기 때문이죠. 지방공사가 취약했고요. 사실 뭐 엄밀하게 위해서 구실공사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땅 밑으로 이 고작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공사도 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고려하며 쌓다 보니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탑을 쌓다 보니까 이 1472년에서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20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이죠. 사실상 지방공사만 튼실이 했으면 뭐 몇 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건물을 사실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올리다 보니까 2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은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우는 형식으로 세워지게 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낙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갈릴레이의 실험은 사실 그냥 자유낙하운동, 다시 말하면 휙 집어던진 것이 아니고 이 비탈을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라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통 음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 이 쌀 생산량이 많고 이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리소트 등의 요리가 발달해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 나폴리, 시칠리아 성을 포함하는 남부 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올리브, 토마토도 이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지 지역이냐, 이 농촌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촌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음식 문화가 달라진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도 아주 한번 뭐 멸치 비슷한 게 있어요. 피자 중에 그 멸치를 얹어놓은 그 피자가 있는데요. 사실상 튀튀한 것이 적절한 것이 뭐 괜찮더라고요. 제가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집사람은 좀 비린내가 나서 힘들었던 저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온갖 종류의 뭐 예를 들어 피자가 나더라도 이 산간 지역에서는 다소스러운 피자도 많이 있어요. 뭐 각 지역에 이 특산물을 그리고 많이 생산되는 것을 이 주재료로 해서 이 피자도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판 자체는 똑같고요. 그 나머지 이 구성물들이 약간씩 이 무엇이 많이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이죠. 예, 모짜렐라 치즈는 뭐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뭐 종류가 하도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근데 한 가지 유럽의 슈퍼마켓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말고기, 송아지 고기, 뭐 그뿐만이 아니고 나파고기까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좀 알고 가셔야지 슈퍼 볼 때 엉뚱한 고기를 안 사요. 그냥 뭐 이거 뭐 고기인가 보다 하고 사면 엉뚱한 고기를 여러분들이 뭐 양고기 뭐 양고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를 갔을 때 원어로 소고기가 뭐고 돼지고기가 뭐고 닭고기가 뭔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만 먹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소고기 이런 맛이 있나? 뭐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돼요. 뭐 유학 갈 때 친구들 보니까 뭐 가끔씩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애완견 문화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서 통조림을 사왔는데 애완고양이 이 사료라고 하죠. 그거를 사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슈퍼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는 게 예의주시하시면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사다가는 희한한 고기들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아주 한 번도 태어나서 앞으로도 먹어보지 못할 아주 희한한 음식들을 많이 맛보실 수도 있죠. 이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가에게 주인이 우메르토 1세의 왕비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뭐 피자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되겠네요.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마르게리타 피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각 지방마다 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이 피자에 얹어서 이 오븐에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이 피자를 고를 때도 그 지방에 이 지방에 뭐가 유명한지 예,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주문을 하셔야지만 맛있는 피자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18분이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수업이 좀 출석 부른다고 10분 까먹고 뭐 그렇게 됐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고 뭐 빠지는 시간이 없도록 최대한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